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17절의 말씀과 같이 빌라도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유대인들의 무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는 질문 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 재판 중에 두 번까지나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의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결국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게 되고 바라바는 풀려나고요. 그리고 예수는 채찍질 당함을 당이 되는 그런 이제 오늘 그 빌라도의 마지막 재판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를 당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요. 베드로 한 사람만 이제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지지만 대제사장들 관정 밖에서 뜰 밖에서 그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지만 그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닭이 웁니다. 영적인 알람이죠. 메시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는 결국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의 제자된 나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근데 동시에 실패자요 배신자였던 가롯 유다는 결국 자기 스스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과정으로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목매어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자결하게 되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국 그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위한 재판, 1차 재판, 2차 재판이 이어지고 마지막 오늘 11절에 보면 3차 재판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예수께서 이제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디베리오에 의해서 임명된 유다의 다섯 번째 총독이고요. 역사적 사실을 보면 AD 26년에서 10년간, 36년, 37년까지 유다의 5대 총독으로 재임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모든 통치 방식이 로마식이에요. 아주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군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상의 그런 그림이라든지 아주 그것이 성전에 휘날리게 되고 성전에서 그뭐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성전에 있는 그 돈을 횡령해 가지고 로마의 어떤 수로를 만든다든지 건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인의 무리들은 지금 총독 앞으로 예수를 붙잡아서 인계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총독에게 사형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형권 그때 희한하게 이들은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죠. 새벽부터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해가 진 후에 있어지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들은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무섭게 새벽에 일찍이 지금 이제 명절도 겹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겹치기 때문에 그날 재판하고 지금 빌라도의 사형 언덕권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새벽이 살아야 되는데요.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모여서 뭘 하느냐. 국회에 모여야 되겠죠. 거기서 뭘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은 불법을 자행하며 예수를 죽일 그 계획들을 실행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이제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또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지금 거짓 증거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있는데 어찌 한 말도 변호하지 않느냐, 변명하지 않느냐라고 말해도요. 14절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짓 증거, 불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침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도 질문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하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불법에 대해서는 거짓에 대해서는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에 하나님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는요, 즉시로 완전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15절에 새로운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혹은 또 오순절, 초막절,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어지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통치한 수단과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특별 사면을 하는 것입니다. 특사.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일이 있죠. 이건 대통령의 아주 고유 권한입니다. 광복절 특사라든지 3.1절 특사라든지 이건 뭐 국회 동의 얻을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의 아주 고유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에게도 사형권이 있는 동시에 사명권이 있었습니다. 특별 사명권이 있었어요. 이 빌라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빌라도가 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인의 무리들이 시기로 종교적인 어떤 문제로 시기로 예수를 지금 넘겨주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어요. 빌라도도 재판하는 과정에 이걸 다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는 옳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빌라도가 손을 물에 씻으면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그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권력을 가지고 무죄하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다.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라고 예수를 풀어줘야 했었죠. 방면을 했었어야 해요. 특사로 예수를 풀어줘야 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었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지금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를 하면서 마치 여러분 27장 4절에 보면 유다가 와가지고 야, 이 정죄됨을 보고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으니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이거 좀 물러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의미겠죠. 내가 참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책임을 다 가룟 유다에게 전가하고 그와 똑같이 지금 빌라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난 책임지지 않겠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완전한 이 무책임한 책임 회피, 책임 전가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 권한을 스스로 버리는데 사용하세요. 지금 빌라도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어요. 예수를 살려준 권한도 있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려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는데 왜 침묵을 하느냐? 네가 진리를 말해라. 네가 변호해라. 그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죽을 권한도 있고 내가 스스로 죽을 권한도 있다. 그리고 그 권한은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아니하셨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거든. 그런데도 빌라도는 지금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다시 보니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에 유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죄인 중에 괴수이고요. 강도요, 살인자요, 지금 아주 방화범으로 중대 범인으로 지금 감옥에 와 있던 사람이 바라바예요. 그런데 17절에 여러분 보세요. 완전한 의인이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지금 유명한 죄수, 방화범, 폭력범, 강도, 살인자 동급으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것을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나?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게 바라바, 바라바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러니까 바라바의 이름도 원래 이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바로 아바 라는 뜻인데 이 구원자 아바의 아들 예수냐, 예수가 구원자냐, 지금 아바의 아들 이 살인자 강도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구원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바라바를 원해요. 19절 총독이 이제 재판장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선택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의 아내가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옳은 사람이고 살려줘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20절에 또 보면 여기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회유하고 있어요. 무리를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진리를 분별해서 거짓을 판단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지금 무리를 선동하고 회유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원자 예수를 지금 못 박도록 배후에서 빌라도도 나쁘지만요 이 대제사장들 더 나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동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죽이자라고. 여러분 촛불 드는 사람도 그렇지만요 그 배후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 뉴스 지도자들이 더 무서워요.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1절에 또 묻죠. 총독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가 아바의 아들 이 예수가 구원자냐? 바라바가 구원자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가 구원자냐? 바라바라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거듭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라바로서이다. 빌라도가 또 질문하죠. 세 번째 22절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다 이르되. 그들이 다 이르되.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또 질문하죠.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이 있느냐? 뭐요? 무죄다.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결단을 했어야 되죠. 선택을 했어야 되죠. 특사로 그 권한으로 그 권력으로 예수를 풀어줘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은 계속 이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는데. 그러니 24절에 이제 빌라도가 지금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이야기하고요. 25절 백성들은요 다 대답합니다. 그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 우리들은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26절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게 되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군인들의 넘겨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총독 빌라도의 결정으로 이제 예수는 채찍질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은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한 번의 선택. 빌라도는 자기가 살고자 유다의 로마의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 속에 자기가 살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졌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자기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똑같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그러나 그들 또한 영원한 심판에 서게 되어집니다. 무지한 백성들, 그들이 살고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구원자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참 구원자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 모두는 지금 마치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독 빌라도 그리고 그 큰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지금 심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선택 잘하셨어요. 영상으로 새벽기도 선택 잘하셨어요. 예수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선택하시고 진리를 선택하시고 정의를 선택하시고 공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을 통한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오고요. 책임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시고 진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거짓과 불의에는 침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과 순종함으로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 편에 서시는 예수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총독 빌라도 무지한 무리들은 지금 예수를 심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구원자로 선택하고 있는데 선택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히려 채찍질 당하시는 그들이 정죄하고 심판한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독 빌라도 무지한 무리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 서게 됩니다.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